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례신임을 이번 시간에는요, 전표철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거는 이제 초보분이 어떤 분이 질문을 꽤 자주 하세요. 전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전임자 걸 보고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올리고 영상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판도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복 말고 이제 돈복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돈복을 좀 기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돈 세다 잠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경례실문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업무대행, 세무대행까지 하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집합 건물의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처음 다니는데 전표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꼭 필요한 서류는 요세 가지인데요. 일개표, 전표, 수납대장입니다. 일개표는 매일매일 그날 하루하루 그 일개를 정리한 거고요. 전표는 그뭐 입금, 출금, 그다음 대체전표 이야기하겠죠. 수납대장은 그날 수납 잡은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첨부자료는 지출결의서가 있는데요. 지출결의서를 원본을 이렇게 뒤에 첨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표가 있으면 그 전표 뒷장에다가 그 바로 이 지출결의서를 원본을 첨부를 하십니다. 지출결의서에는 그 세금계산서도 붙고 기한도 붙고 그리고 뭐 출금 은행 대체전표도 붙고 현금 사용용 수증도 붙고 통장 복사본도 붙고 기타 등등 붙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요거 하나만 하면 되고요. 아니라면 이제 기한도 복사해서 좀 넣으시고 지출결의서도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은행 출금 먼저 그 은행 대체 뭐 서로 김발동 씨한테 돈 보낸 거 업체에다가 보낸 거라던가 아니면 급여에다가 급여 지급한 명세서라던가 이런 내용 첨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사용. 내가 이제 커피 같은 거를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볼펜을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사용 영수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통장 복사본. 이거는 입금이 됐을 때는 입금 내역에 대해서 통장 복사본 그리고 가수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 통장 복사본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일개표를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 일개표는요, 회계 전표관리 일개표에 있습니다. 자, 회계의 전표관리의 일개표,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간이나 일자별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회 일자를 쓰시고, 여기 보면 조회가 있거든요. 조회를 누르시고, 옆에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뭐, 일개표는 그날 뭐 얼마를 썼고, 그날 얼마 출금했고 얼마 입금했고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때는 현금을 쓴게 없나 봐요. 그래서 대체 전표만 있네요.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이 일개표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좀 보면 일개표에 보시면 여기에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연속으로 할 거냐, 권별로 할 거냐, A4로 할 거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구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A4 방식을 씁니다. A4 방식은요, 일개표가 이 끝에 여기가 꽉 차지 않더라 그래도 한 장, A4 한 장으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를 A4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연속이라고 나오죠? 연속이라는 것은 그 일개표가 그 반장만 나왔을 때는 반장하고 다음 밑에 그 바로 연속에서 매일 일자가 연속돼서 나오는 것을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별은 말 그대로 한 권별로 나오는데 대신에 A4처럼 길게 쭉 나오지 않고 그 나올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A4를 주로 선호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출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표는요. 회계 전표는요, 회계 전표 관리, 전표 입력. 저는 요 계정식에서 보통을 하는데요. 이거 계정식 아니신 분들도 있고, 뭐, 이름이 다르신 분도 있죠. 어쨌든, 요, 이 수익사업 전표에서는 다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계정식에서 뽑으면 이 수익사업 전표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는 대체, 입금, 출금. 이 단지는요, 여러분, 입금, 출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단지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맞히신 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단지는 그 은행에서 카드를 쓰는 거죠, 체크카드. 그래서 체크카드 자체가 은행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은행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대체 전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카드 쓰면서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체크카드 쓰실 때는 대체 전표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월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누르시고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는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원래는 매일매일 출력을 하거나, 전표 치시고 매일매일 출력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서 소장님께 결제 받으시는 게더 좋겠죠. 근데 현실적인 걸 그냥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되게 다 경리분들도 업무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재무제표나 그런 거 올릴 때 같이 전표철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전표 출력을 보시면 자, 전표 내역, 일개표, 전표 결이 써 있는데, 여기서 전표를 제가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전표 시작일부터 전표 종료일 선택하고요. 전표 1번부터 99,999번까지. 물론, 99,999까지 있으면 경리 죽겠죠. 전표가 이렇게 많으면. 만약에 하루에 전표가 50, 근데 전표 정말 많은 데는 정말 4, 50개도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데는 어떻게 끊냐면은, 한건한건 끊으셔서 그래요. 한건한 건. 만약 미지급금 끊는데 하나 뭐 하고 여기 재예금 하나 하고 재예금 하나 하고 재예금 그리고 여기다가 그 전표를 각자 붙이시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걸 제가 뭐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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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처럼 한건 끊고 여기다 밑에 붙이는 거 그게 뭐 확실하긴 하겠죠. 딱 보이니까. 자, 그리고 그 출력 구분은 전체 해야지 대체 출금 입금 전표 이렇게 구분돼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제란은 전체를 결제할 거냐, 결제란을 전체가 나올 거냐, 아니면 첫 페이지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지, 저는 결제란을 전체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건건이 입은 소장님이 결제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4냐, 권별이냐, A4 권별 출력이냐,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이걸 제일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A4 출력이라고 있죠? A4 출력이라는 건 뭐냐면, 한 장에 이 권, 한, 이런 걸 권이라고 부릅니다. 권이 연속돼서 나오는 거를 A4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항상 헷갈려서, 할 때마다 지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별이라는 건 이거 하나를 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A4 출력이라는 거는 A 이 권이 그냥 연속해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권별 출력을 보면 권별 출력은 요거 하나만 나오겠죠? 권별로 출력을 하니까. 그리고 권별 플러스 A4 출력은 뭘까요? 권별로 출력을 하는데 A4 한장 용지로 나오게 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 권별 출력 방식이고요. 이 밑에는 거기에 관련된 용지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금 전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기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도 저는 여기 밑에다가 대체 전표도 여기다 붙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대체 전표, 그다음에 은행 그 우리가 구매했을 때 주는 출금 영수증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납 대장이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수납 대장을 여기 밑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에요. 먼저 대체 전표를 쭉 이렇게 수납을 뽑고 그 밑에 수납 대장을 밑으로 칸을 조정해서 여기다 맞추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런 방식이 있으시고. 왜냐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뽑으면 얘만 안 뽑고 뽑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이건 A4 플러스 권별 출력이고요. 자, 다음. 자, 요거에 관련돼서, 요거 먼저 얘기하고 뒤에 가서 얘기 드릴게요. 이제 수납 대장을 뽑아야겠죠? 수납 대장을 뽑을 때, 수납에, 수납 조회에 들어가시면,
일자 조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내가 수납을 방법은 전체로 여기서 뭐 일자 뭐 은행별로 뽑는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쨌든 수납은 전체로.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은 모든 세대. 그 다음 수납 기간도 전체. 그리고 출력업소는 일자든 뭐 그렇게 뽑겠죠. 자, 이걸 좀 보시면 그럼 1일, 2일, 20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요거는 일자별 스킵이에요. 그래서 한 권으로 이렇게 아, 한 날짜 일자별로 한 장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용은요. 이렇게 같이 쭉쭉 묶어서 이거는 결제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으로 수납 대상만 결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제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뭐 그다음에 뭐 결제용 스킵이나 일자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놓습니다. 딱다 출력한 다음에 여기에 일개표, 그다음에 전표, 수납 대장을 놓고요. 일개표 일자별로 일개표 1일 1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1일 전표를 여기 뒤에다가 착착착착 넣는 거죠. 출력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납 전표가 있으면 수납 대장을 그 뒤에다 첨부를 합니다. 먼저 요거를 1차적으로 해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뒤에 관련된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첨부를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는 뭐제 방식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저는 이제 그 방식이 제일 편리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개표, 그다음에 그 전표, 수납대장 이렇게 놓고 일자별로 이렇게 맞춰서 넣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 회계 자료가 있으면 거기다 척척척척 첨부해서 여기다 끼워 넣는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방식을 하나 알려 드렸죠? 이렇게 수납 전표 밑에다가 수납 대장을 넣는 방법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런 방식 말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게 편리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수납 전표에 수납 전표 연계에 들어가서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수납에 수납 처리에 수납 전표 연계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요런 게 보이시죠? 여기서 선택하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옆에 저장이라는 칸이 있어요. 저장 보, 인, 아, 인쇄 보이시죠? 저장이란다. 인쇄 보이시죠? 이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전표 나오고 그 밑에 수납 전표가 명세서가 딱 나와요. 요거랑 모양이 수납 대장이랑 사실 약간 다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대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전표를 여기다 요그요 대체 전표 요 밑에다 할 때는요. 요 수납 대장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근데 요거를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거 한장 넣고 수납 대장에 있는 일자 딱 맞춰요. 수납 대장 일자를 딱 맞춰서 여기 인쇄를 밑으로 이 새로 인쇄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여기 밑에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첨부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수납 전표 연계 들어가서 여기 인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별 관리비 수납 명세서가 나옵니다. 좀 얘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런 수납 금액, 수납 연체로, 수납 조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진에다가 오늘 문의를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수납 그 여기 이 전표 출력할 때요 그냥 여기 밑에 이 저기 이 뭐라 그러죠 이 관리비 수납 일자별로 해서 그 명세서가 이 밑으로 오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방법은 없느냐? 내가 그 회계에 그 연계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냥 너무 그럼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다 출력하고 나서 이 부분을 요 대체전표 수납 대체전표를 빼고 아까 전에 제가 또 다시 출력한 이 방식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수납 대장을 일일이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납 전표 연계에서 출력한 것을 여기다 일일이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체전표 원래 했던 거에서 빼고 하거나 아니면 수납전표를 별도로 넣어서 이렇게 뒤에 넣으면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이분들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연계를 시켜주면 이 수납 대체전표 출력할 때이 만약에 이게 수납전표다. 그러면 이 수납 명세서가 밑에 이렇게 나오게 좀 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쇄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쇄를 여기다 할 때, 여기 인쇄를 할 때, 전표 출력에다가 여기 하나 써주는 거죠. 수납 대장 인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만약에 수납 대장을 인쇄를 하고 싶으면, 수납 대장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 전표 밑에 연계가 돼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경리분들이 사용하기에. 근데, 지금 홍지는 프로그램이 안 된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명의 니즈를 가지고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경리분들이 일을 두세 번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홍진 게시판에다가 그거 연계 대체 전표 할때 수납 대장이 밑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게시판에 좀 쓰세요. 그러면은 한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홍진에서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한 명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들을 것 같지 않고요. 여러 명이 필요하다면 저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우리도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진이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야지 이걸 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편리한 기능이라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제가 한명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콧방귀도 안 뀌겠죠. 뭐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신다. 대체전표 밑에 한꺼번에 우리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약에 출력을 하는데, 대체전표를 출력, 그 전표를 출력을 하는데, 전표를 쭉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수납 대장 밑에는 수납 대장이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 회사 게시판에다가 좀 많이 요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을 뭐 나중에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당장은 안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요청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직 추계에 관련된 메뉴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 추계에 대해서도 넣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혼자 얘기해서 된게 아니라 이제 저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세입세출 예산서도 세입 결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것도 제가 계속 저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도 물론 얘기를 하셨겠죠.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리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홍진 프로그램이, 홍진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겠죠.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97% 이상이 그 홍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홍진을 예를 드는 거지만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계속 얘기하면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게시판에다가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초보 경리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제가 좀 많은 경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참. 저희 아들이 사마귀가 걸려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마귀가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막 냉동 치료를 하는데 막
많이 번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 사실 그냥 없어질 수 있으면 아니면 면역 체계가 좋아져서 없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게 티눈인지 뭐 아니면 사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돼요. 티눈은 그냥 막 칼로 긁어내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사마귀는 그렇게 긁어내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 사마귀 자체의 면역이 있대요. 걔네들이 그 자가 면역이라고 해서 퍼지지 않게 되는데 그거를 건드림으로써 더 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눈처럼 그거를 막 방치하시거나 파시거나 이렇게 상처를 낸다거나 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아이가 그래서 그뭐 태권도나 기타 다른 데다못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 이거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